좋아요, 구독!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는데요. SK스퀘어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9만 500원, 비중은 10%입니다. 6월 상승 추세 때 따라 붙었는데 그 뒤로 조정을 세게 받아서 손실이 꽤 됩니다. 이 종목 앞으로의 추세가 어떨지 전망 부탁드려요 라고 문자를 남겨주셨는데요. 일단 오늘은요 2.35% 오른 8만 7천 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매수가까지 좀 많이 따라 붙으려고 노력은 했지만 아직은 이탈한 상황이거든요. 자, 전문가님 SK스퀘어는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SK스퀘어 역시 상당히 뭐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SK스퀘어가 SK하이닉스의 대주주입니다. SK하이닉스의 지분을 20% 정도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보면은 SK하이닉스와 SK하이닉스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와 거의 대동소이하게 움직이는 그런 커플링 현상이 계속 SK스퀘어에 나타났었거든요. 보면은 SK스퀘어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SK하이닉스와 계속해서 동조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모습으로 봐서는 차후에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SK하이닉스가 우리 장을 이끌어갈 확률이 높다. 그렇게 보면은 SK 관련된 종목들, 특히 SK스퀘어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의 대주주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와의 동조화가 훨씬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SK하이닉스가 장을 이끌어가는 이상은 SK스퀘어도 SK하이닉스와 같이 움직일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미 차트를 보시면 여기서 상바닥을 찍었죠. 7만 원대에서 이미 상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떨어질 확률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단지 전고점 부근에서 지금 다시 돌파를 하느냐 아니면은 조정을 받느냐 이런 모습인데요. 제 생각에는 SK스퀘어만의 움직임 가지고는 짐작을 하기는 힘들고요. 아마 SK하이닉스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외국인들이 SK하이닉스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SK스퀘어도 좀 방향이 결정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는 앞으로 우리나라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SK스퀘어도 크게 걱정하시지 말고 계속 들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